안녕하세요. 닭산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홍어는 신안 앞바다 흑산도 부근에서 잡은 국내산 참홍어 암치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흑산도 부근에서 잡았으면 흑산홍어지 왜 국내산 홍어라고 말하지? 흑산홍어는 흑산도 소속 어선 16척만 신안 흑산 수협에 입항할 수 있고요. 흑산 수협에서 경매한 홍어만 바코드를 붙여서 흑산홍어로 유통이 됩니다. 앞에도 임자도 재원도 피금도 뭐 기타 섬들이 엄청 많죠, 신안군에는. 근데 소속이 틀려서, 즉, 총계가 다르기 때문에 흑산 수협에 입항할 수 없고, 목포 수협 또는 송도에 있는 신안 수협에 입항하는 것입니다. 홍어를 보면 낚시 바늘이 보이는데, 그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준악으로 잡은 거예요. 준악이 뭐냐면, 낚시로 생선을 잡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물로 잡은 홍어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낙찰됩니다. 보시는 것은 암치인데요. 수치보다 뼈가 훨씬 부드럽고, 살이 더 도톰해서, 클수록 맛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치인데요. 큰 것은 한 마리에 5-6kg까지 나가는데 클수록 뼈가 억세니까 5kg짜리 이상보다는 3-4kg짜리 드시는 게 뼈가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암치보다 수치가 더 쌉니다. 홍회를 주문할 때 미리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암치이냐 수치이냐, 몇 킬로짜리로 작업하느냐, 싱싱한 맛이냐 중간 맛이냐 완전 삭힌 맛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홍회 뜨는 모습을 보시는데 도톰하죠. 낚시로 잡은 암치 8.4kg 작업하는데 왼쪽으로 위아래 세 줄을 썰어 놓고 오른쪽에 허드렛살을 놓고 그 위에 홍어 코를 몇 점씩 올렸습니다. 1kg 했던 거예요. 홍어 한 마리를 맛보시는 것처럼 부위별로 썰어서 보내드리고 택배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하얗죠? 홍어는 원래 빨강색 아니야?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건 바로 잡아서 회를 뜨기 때문에 살색이 하얗습니다. 싱싱한 홍어는 살 속에서 수분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살이 물렁물렁하고 찰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싱겁고 그래서 홍어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께서 주로 드시는데요.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싱싱한 홍어는 약간 비린 맛이 난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보시는 홍어가 약간 숙성인데 색이 예쁘죠? 살 속에 수분이 빠지면서 쫀득쫀득하고 찰진 맛이 좋아지고 숙성향이 거의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요. 중간 숙성으로 갈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맛은 찰지고 숙성향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합니다. 회색빛을 띠죠. 완전 숙성된 홍어입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서 약간 퍽퍽한 느낌이 들지만 숙성향이 강해서 한점 먹고도 숨 쉬면 코가 뻥뻥 뚫리고 개운해요. 그런데 뒷맛은 약간 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숙성을 더 시킬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약간 변해요. 홍어의 색깔은 숙성 과정에서 바뀌는데 중간 삭힘으로 갈수록 붉은색을 띠고 완전 삭힘으로 갈수록 회색빛을 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드시고 나오면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공기 닿지 않도록 랩에 씌워서 냉장고 또는 야채실에 넣어서 드시고요. 숙성시킨다고 회를 오래 놔두면 색깔이 검게 변하고 쓴맛이 나니까 될수 있으면 3살 이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회를 숙성시킨다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안 돼요. 회를 떠놓고 숙성시키는 게 아니라 껍질을 붙여서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김치, 뭐 삼합으로 드시고요. 홍어 라면이라고 있는데 라면에 홍어를 같이 넣어 드셔도 되고 홍어 회만 살짝 넣어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또 양념장 만들어서 초무침 드시고 또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한 마리 숙성 기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싱싱한 것은 5일 이내이고 약간 삭힌 것은 7일 이상, 10일 정도이고요. 중간 숙성은 15일에서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완전 숙성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숙성 온도는 0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숙성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빨리 숙성시킨다고 밖에 놔두면 숙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에 드시고 뒷맛이 쓰면 정상 숙성이 아닌 거예요. 뱃놈들 하는 말이 있어요. 맥주와 홍어를 먹으려면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요. 그래야 맥주는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홍어는 빨리 삭히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탁선장은 신안군 임자도 선장포 어민누계자였어요. 뭐 지금은 목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홍어를 포함해서 뭐 중국산, 일본산, 아르헨티나산, 칠레산, 수입산은 맹세코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신안 앞바다에서 낚시로 잡은 참홍어회 1kg 판매 영상이고요. 택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